네,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허무하다 보니까 애들까지도 효과 없어요. 그러다 이 가산말을 만들어가지고 한 6분간 그 가산말을 조용히 들으세요. 박수 친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듣고 아 눈물을 흘리는 건 진짜 효자고 효녀고 교배.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진신 하나 되어 이내 일신 탄생하네. 우생우유 그네는 하늘같이 높은 많은 청춘남녀 많은데도 효자 효부 뜨구나. 착한 자씨 악한 자씨 곤란하는 부모의 나. 출가하는 딸나이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 녀석 살겠나니 바쁘거라. 제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의 앓는 소리를 듣기 싫어 외면하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이 타이르면 잔소리라 싫어하네. 자녀들의 대소변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이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거다. 강아지가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병이 나면 호환이라 생각하네. 열 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열 자식은 부모님을 하나같이 싫어하네. 재산 모아 자식 주면 그 재산은 어디 있으나 사람 나고 돈 나왔지 돈 나오고 사람 나나. 내 자식이 소중한데 너는 자식 아니느냐. 너도 늙은 부모 되면 해보지 못하는 지고 아들 있고 딸 있는데 돕고 생활 웬 말인가. 늙은 것도 원통한데 천대 받고 관세 받네. 젊어서는 늙은 모습 볼 수 없어 방관하고 늙어서는 한숨 짓고 후회하며 탄식하네. 가는 세월 못 잡으며 오는 백발 못 막는다. 백발 보고 웃지 마라 너도 백발 되느니라. 왔다 가면 그만인 걸 왜 이리도 서러울까. 인생 백년 못 사는데 천년 사는 근심하고 살아 생전 부여하고 죽고 나면 효심 날까. 예문 갖춰 부고 내고 조문 받고 부추가네. 그대 몸이 소중컸던 부모 은도 생각하고 내 부모가 소중하면 시부모도 소중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도아리랑 이렇게 세 곡을 네, 가야금 병창과 더불어서 우리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초희 학생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순서가 끝나도 자리 뜨지 마시고 잠시만 앉아 계주시면 저 우측에 보이는 저기 그 등을 하나씩 날아드릴 겁니다. 가까운 거리니까 여러분 집에 가지 마시고 같이 재등행렬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피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등행렬 끝나시고 집에 가지 마시고요. 이 시간 이 장소로 다시 와주시면 여러분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안겨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초희 학생의 공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간중간에 주일 때 한 번씩만 해주세요. 저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얼씨구 얼씨구 다 크게 해주세요. 얼씨구 다 잘한다 이게 중간중간에 취임 때 한 번씩만 넣었으면 힘나서 더 잘할 것 같아요.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춤추셔도 됩니다. 네.
Thank you.